자,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전부 다 에티켓을 차려주세요. 야, 근데 212분이 더 어려울긴데. 212분은 문제도 만들어서 내가 많이 낸 문제인데. 확실히 반디캠 이런 거 켜잖아. 노트북이 윙 소리 나기 시작해, 확실히. 바로 내 노트북이 옛날 게 들어오니까 이제 한 10년째 쓰니까 이제 이렇네. 빨리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좀 너무 거대해서 그러나? 영상 쌍방 통화를 하면은 비리가 많아서 그러나? 사람들이 뭐 이상을 해서 그러나?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그런 것처럼 안 하잖아. 그 유튜브가. 안 하잖아. 너무 완전 자극적이고 좀더 그래갖고. 아, 문제 만들어야 된다, 참. 이 부분은 이제 편집해야지. 응? 800. 네가 몇 학년이었지? 아, 1학년이구나. 챙겨왔나, 원래? 들어왔네. 882번. 무일이 많이 했노? 여기 갔노? 882번? 잘 생각해봐. 공간이 비어야 되잖아. 그렇지, 4번이지. 잘 생각해야지. 응,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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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디귿. AB는 회전축이 될 수가 없지. BC가 회전축 되잖아. 돌릴 수 있잖아. 아래쪽으로 쫙쫙쫙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CA 되잖아. 좌우로 쫙 돌리면 되잖아. 그 CD도 된대. 회전축. 888번 그래서 니언 디귿 리얼. 니언 디귿 리얼이라고. DC도 돌리 봐봐. 그러면 AC 길이로 해갖고 좀 길게 원뿔 모양이 좀 생기잖아. DA가 반지름이 돼갖고. 기억을 하면은 원뿔이 아니지.
아래 위로 원뿔이 생겨버리잖아. 원뿔이 안 되잖아. 그래. 지금 저 문제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네. 최소 공개수가 2의 4제곱이잖아. 뭐가? 아, 3의 B제곱. 그렇지. 꼭 1인지 2인지는 판단은 일단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이 있잖아. 3의 제곱이 있으면은 B는 일단은 2 이상은 돼야 되잖아. 2는 무조건 돼야 돼. 근데 최소 공약수 딱 하니까 뭐돼 있는 3의 제곱 돼 있지. 그러면 3의 3제곱 되면 안 되잖아. 3의 제곱밖에 안 되겠네. 이거 B는 2네, 2. 2밖에 안 돼. 어? 1이면은 최대 공약수가 3의 제곱인 게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212 문제. 그래서 어렵다잖아. 많이 어렵지. 889번은 답은 그냥 네 화이트보드 안 되잖아.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1번은 AC로 돌리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말로 표현 못하나? 그 정도 능력 안 되나? 이렇게 생겼다 그냥. 요거 1번, 요거 2번. 그 저때 한그 전개도 접는 거 있다가 포기한 거, 그걸 내가 어떻게 방송할 거냐면은 종이를 직접 오려갖고 그 모양 만들어 접는 걸로 그냥 보여주려고. 그거 어떻게 하나 그제? 그럼 뭐 접어갖고 이렇게 뭐 아니 뭐 수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나도. 그래서 그걸 그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오려갖고 접는 거를 영상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려고. 그래. 이거 그림 이거 제작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보고 배울 것 같아. 그제? 지금 또뭐 늘어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한번 보고 올게, 내가. 지금 그걸 연결해야 억수 좋네. 그래야 내가 이거 모니터, 어? 진짜로? 그래? 어쩐 일이지? 내 사이트, 내 유튜브 방송이. 천명대야 버텨야지. 300명. 진짜네. 와, 아까가 없었거든. 아까 내 잠깐 졸기 전에 하기 전에 조금 누워 있을 때 목이 아파갖고 그때 분명히 259명인데 언제 또한명 늘었냐?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광고가 나가나 어디에? 모르겠다. 뭐 좋은 현상이네. 그거 붙이고 있다. 글쎄,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상당히 뭐 고무적이다. 괜찮네.
아, 나 문제를 만들어 줬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빼돌이는 215번? 아, 215번? 그래, 보트가 20대 필요하잖아. 80, 60. 요거는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요런 식으로. 20이잖아. 20대네. 그러면은, 한 대에, 한 대에 이 남자 몇명 태울 수 있노? 그래, 4명. 여자는 3명. 끝났네. 답하기가 그래. 보트 한 대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태우면 되네. 보트를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한 개에 천원인 참외 24개. 오늘 글씨도 잘 쓰시네. 한 개에 800원인 오렌지 30개. 한 개에 500원인 바나나. 나 48개. 자, 이거를 바구니에 담으려 그래. 그러면 각기 하려면 최대공에서 구해야 되네.
알지? 4, 4, 6, 8, 4, 18. 6이네, 6. 6가 6. 6이잖아, 그제? 그러면은, 바구니가 6개 필요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참외, 이거, 참외 4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참외를 동그라미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4개 넣으면 되고. 오렌지 세모, 오렌지 5개, 바나나 6, 8, 4, 18, 8개 이렇게 내야지. 됐지? 그래놓고 한 바구니 가격, 그래 이 가격을 따지면 되잖아. 그러면은 4 곱하기 2,000원이지. 하나에 1,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오렌지는 5 곱하기 800. 바나나는 8 곱하기 500. 4,000원, 4,000원, 4,000원이지. 12,000원이네. 근데 바구니 가격은 없나? 과일 바구니 가격은? 과일의 가격이 할것 같다. 아, 그러면은, 이거, 과일 바구니 가격은, 그러면은, 뭐, 무슨 말이고, 이게? 아, 과일의 가격이 할것 같다고. 아, 그냥 과일 가격을 구하면 그게 다 모두네. 그래서 12,000원. 니 돼. 이리 됐다, 이거. 회전하면은, 이렇게 생길 거 아이가? 맞지? 그리고 그 뭐랬노? 단면의 넓이 가장 클 때, 이게 아이가 이게. 아, 2번이네, 2번. 맞지? 맞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R이라 할게. R이라면은, 요거 단면으로 딱 쳐다보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은 요, 또 이리 되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고 요 길이? 10cm. 10이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R의 넓이랑 이걸 밑변으로 하고 이걸 높이로 하면 되겠네. 넓이 같아야 될까? 이거는 얼마고 6이제. 이게 8이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하고 같아야 될까 이거? 맞지?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R은 10분의 48은 250, 5분의 24.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 아이가? 파이 R 제곱이자 25분의 24의 제곱 파이 되네. 아,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된다 그냥. 그럼 5분의 24cm가 되네. 이렇게. 요거는 뭐, 이번에 시험 칠때 내가 낼만 하겠는데. 응용해갖고. 뭐, 좀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하고 무슨 차이 있는데. 그냥 어려운 거지. 이해했지, 그제? 그래, 계속 이렇게 납득을 하면 돼. 오케이. 해야 되는데. 한 대까지 해보고. 우민이 저기 919번까지 하면 그만하자. 지금 이제 한 둘, 셋, 다섯 문제 나왔다. 몇번 문제는 모르겠다고. 219번.
나는 저좀 이따 문제 만들어야겠다. 정신이 없네, 갑자기. 왔다 달라니까. 그래서 모니터가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화면 분할해갖고, 한쪽은 요거, 화이트보드 띄우고, 다른 쪽 화면은 이제 작업하는 화면 띄우려고. 자, 그럼 219번을 보게 되면은, 가로, 세로 길이가 65, 52. 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야. 아니네. 크게 그려야 되네. 소리하다. 자, 다시 크게. 65, 52. 직사각형 모양의 크기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조는 빈틈새. 자, 크기와 같은 정사각형에 붙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되노? 뭘 구하면 되노? 뭘 구하는 거고, 이거? 그렇지. 최대공약수지. 그럼 52하고 65의 최대 공약수, 그제? 13? 4하고 5. 됐지? 13이지? 13이라. 그럼 이거 몇개 붙이시는 거까지 이렇게? 몇개 필요하노? 4개. 이렇게는? 총 20개 필요하지. 4, 5, 20.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이런 식으로. 아, 암산으로 하면 안 돼. 그림을 그려서 해야 돼. 문제를. 좀 귀찮더라도.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게 엄청 이해가 잘 되고, 응용 문제도 빨리 풀수 있어. 그래서, 중고등부 수학은 대체로 그림으로 많이 풀어. 그림. 그림 또는 그래프. 915번에, 5번. 야, 917번은 못 풀겠지. 어째까지 풀면 내가 진짜. 오늘 진짜 919번까지 안 풀어도 된다. 아, 진짜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니터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제? 3번? 옳지 않은 것은인데? 그,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을 잘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이래저래 생기는 입체적 회전체. 맞잖아.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어렵네 이거. 구 전개도 니 그릴 수 있나? 구못 그린다 그거. 희한하지 그제? 응, 못 그린다, 그거. 야, 희한한 문제도 있다, 그제? 이거는 중학생만이 알수 있는 거다. 응? 220번? 뭐 블록이 계속 뭐 그림 맞노? 자, 최대 공약수 뭐 나왔는데? 엥? 16이제? 그럼 가로 이거 몇개갈수 있노? 몇 개? 니 팔로 했지? 그러니까 억수 많이 나오지. 그거 녹음됐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전 국민이 미쳤다. 또 편집해야 되잖아. 아니, 요거 네 개잖아, 네 개. 그 다음에 요몇 개고? 세 개. 높이. 높이 6개 이리 되자. 아니 16이라며 6개 3개 4개 다 곱하면 72 72개 왜? 아니 그걸로 그렸나 이거? 잘못 그렸네 이거. 이상히 그렸다 이거. 이게 이상히 그렸다. 뒤집어 그렸다. 그래 221번까지는 그래도 어? 좀 그제? 꼭다리 하고 끝내야지. 응? 왜 이리 오래 걸리노? 같이 해볼까? 어, 맞다. 그럼 금방 나오잖아. 252 나누기 36 하면 나오는데. 그 7. 144 나누기 36. 4.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는, 그래. 36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각의 개수는 7, 4, 28, 28개잖아. 그러니까 64이가 그럼 4번. 그대로 방송 타기 해줄게. 뭐 재민이라고 붙여놓을게, 내가. 자, 그래서 삘이 어제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삘만 오면 돼, 삘만.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세히 안 배우거든. 최대공에서 최종공에서가 교과과정 편성돼갖고 사라져버렸어. 이게 마지막 과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고. 고등학교 올라가. 이번 쏙 뺐다. 하여튼 그렇다. 뭐 다시 배우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오늘 보자. 알았다. 뭐 모르는 거는 뭐내 동영상 참고하든가 뭐 따로 뭐 문자로 주든가. 그래. 자라.